2020년 평화지도 판매날 대통령 대표와 하우스마하고 윤석열 의무지도 공부에 나오고 그래서 오세훈 군사가 가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것도 여러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차로 우리가 그 9일날 출정 명령을 받았는데 임세가 이상해서 늦춰가지고 오늘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 저 중앙지검 형사 1부에 출석하기 전에 아침 1시에 대검찰청에 관련 사건을 찢어서 사건 대세로 만들어서 하나 그 타관 이송하지 말고 대검찰청에서 수사해달라고 반부패부에 접수하고 왔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를 위한, 김건희에 의한 김건희 정부입니다. 지금 김건희가 지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숙하고 숨어 있다가 지금 검찰 추누비가 바뀌니까 검찰 추누비가 쌓이러 온 것 같아요. 나와 돌아다니라. 내가 책임진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분노할 수가 없고, 오늘 제출하는 것은 그 300만원짜리 그 디올백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합니다. 영수증하고, 구매한 신세계 영수증하고, 이 디올백 신품, 실물 사진하고, 디올백을 받을 때 김건희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 해가지고 제출하고, 그 다음에 그 영상 같은 건 변호사님이 제출할 거고, 이제 지금부터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백은정 대표와 우리 변호인을 향해서 질문해 주세요. 네. 예, 오늘 고발인 조사는 그동안 어느 서울의 소리도 보도하지 않은 명품백 보도는 명품백을 보도했다는 내용이었지만 이제 과연 청탁을 어떻게 했는지 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등등을 우리가 진술할 거고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진행된 건지 과연 김건희 씨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공개는 못하겠지만 오늘 제출하는 메신저, 카톡 메신저 하나는 김건희 씨한테 청탁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건 극히 일부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 제출하는 이유는 지금 최재형 목사 고발인 조사 때 검찰 인사가 있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고 이건 대한민국 그 어떤 검찰 인사상 없는 최초의 파렴치한 저는 인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중앙지검의 검찰 수사팀을 신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검에 지금 오늘 추가 고발장을 낸 것도 대검의 이원석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과의 어떤 그런 그 이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다른 수사팀으로 내려보내든 대검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그쪽에 제출한 거고요. 앞으로 서울의 소리와 최재형 목사는 우리 공익이 있는 그 김건희 씨의 어떤 비리 내용들을 수도 없이 서울의 소리가 제보를 받아왔고 보도 일부 하기도 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김건희 친척 12시간 녹취록에는 김건희가 대통령 당선되고 대통령실 채용을 해준다고 여러 사람이 주변 정리를 하고 뭐 장사하던 사람은 장사를 그만두고 직장 다니던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고 대기하고 있다는 내용 아주 김건희와 가까운 사람한테 제보를 받고 등등 이런 우리가 그냥 김건희 씨에 대한 잠입 취재를 시작한 게 아니라 충분히 그럴 만한 개연성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후에는 좀 달라질까 했는데 주는 대로 다 받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누가 와서 청탁을 하고 선물을 주면 안 받고 그 사람 카톡도 차단하고 전화번호도 차단하고 연락을 끊을 텐데 청탁한 전이나 후나 주는 대로 다 받은 이런 저희는 김건희 씨가 그동안 오랭이가 떠난 이런 선물성 뇌물, 청탁성 뇌물들을 받아오면서 중독이 된 거 아닌가. 중독을 빼고는 그럴 수가 없다 저희는 판단하고 이 내용들을 기자분들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알려서 다시 이런 어떤 뇌물을 받는 이런 대통령 부인 또 그걸 알고 무기는 대통령 이런 사람이
다음에는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역사적인 이런 교훈도 남기고 지금 잘못이 있으면 이명박 박근혜도 감옥 갔듯이 김건희와 윤석열도 당연히 감옥 가야 된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추가 고발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 때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번 김건희 그 어떤 뇌물수수권 수사에 대해서 여러분도 지켜보시고 정말 냉정한 그런 기사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하세요. 질문. 예, 네, 여기 있어요. 앞으로 아, 예. 봐주시겠어요? 예. 아니요. 제가 들고 있겠습니다. 예. 저 오늘 대검찰청에 추가로 좀 고발하신 거는 좀 어떤 혐의, 어떤 죄명 관련해서인지 간단하게. 예. 제가 여기 보도자료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고발한 거는 디올백 한 가지만 가지고 고발을 해서 샤넬 향수나 샤넬 화장품, 양주, 또 뭐 책, 전기 스탠드 등등 한 여섯 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이 부분은 또 고발을 안 하면 수사를 안 할 것 같아서 고발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 김건희 그 최재형 목사가 첫 번째 면담에서 상세히 기자 수첩 형식으로 적은 내용도 있지만 아직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 금융위원 인사 청탁 메모하면서 청탁을 했는데 그 다음 달인가 금융위원 인사가 있었고 그 인사한 사람이 용산 대통령실 관련자가 그 금융위원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수사를 해야 된다 고발했고요. 그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가 추측해 보건데 2022년 9월 13일 오후 2시 반에 최재형 목사가 면담을 하러 들어가서 그 디올백을 줬잖아요. 근데 30분 면담하니까 다음 순서가 있다고 영상에도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면담을 여기까지만 하셨는데 나오면서 보니까 샤넬 이제 그 쇼핑백을 들고 있는 여성 한 분과 지금 대통령실 직원으로 우리가 누군지도 알고 있는 사람이 갑시다 하고 데리고 들어가는 것까지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선물인지 뇌물인지 받은 정황이 충분하다. 그래서 그 데리고 들어간 사람이 대통령실 영부인실 직원이라고 보고 그 사람을 소환해서 핸드폰 같은 것도 포렌식 압수수색하고 과연 얼마나 이런 대기자들을 안내했는지 알아달라 해서 요 부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을 고발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대통령실이 디올백을 대통령 선물 보관 창고에 보관했다고 했는데 요 부분은 이 디올백은 대통령 선물 보관 창고에 보관할 물건이 아니다는 건 기자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런 어떤 직권남용 이걸 누가 지시했는지 누가 실행했는지 요 부분에 대해서 고발 이렇게 네 가지 고발했고 추가로 우리가 수사를 요구한 것은 이 선물들이 서울의 소리 측에 준 선물뿐만 아니라 모든 선물들이 경호실에 검색대를 다 통과했는데 검색대에서 촬영한 영상이나 기록들이 있어야 되는 거다. 연구인은 공인이기 때문에 해서 그 기록물들도 찾아서 수사해달라. 또 그 선물들을 받았으면 저희가 추측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었다. 뭐 쉽게 말하면 양주는 마시지 않았나 이런 추측도 해볼 수 있는데 최재형 목사가 준 선물 외에도 다른 선물들도 부부간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서로 상의해서 우리는 처리를 했고 했을 거다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것도 수사를 해달라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친척 녹취록에 김건희 씨가 대통령 당선된 후에 저 용산 대통령실 그 채용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다는 증언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고발은 아니지만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저희가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오늘 검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들 제출하시는 걸까요? 오늘은 청탁이 분명하다는 청탁 내용 한 가지 카톡 메신저를 공개하고 그 정황을 설명하고 그 언제 제공을 했고 언제 이런 내용들이 오간 것까지 상세히 설명해서 검찰 수사관이 이거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영상 원본 같은 거? 아, 영상 원본은 이미 제출을 안 해도 서울의 소리죠. 중요한 부분은 예, 공개를 했는데 영상 원본이 세 개예요. 하나는 디올백 줄 때 한 30분 정도 찍은 거. 두 번째는 아크로스타 경비실에 들어갈 때 양주 준 영상이 있고 또 하나는 경호 경비실에 들어갈 때 그 전화를 해가지고 그 대통령 영부인실 직원 그분이 거기다 맡기고 가세요 하고 나중에 잘 받았습니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영상은 오늘은 수사가 디올백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디올백 30분 정도 되는 영상 원본 대기자 쇼핑백 기다리는 것 근데 뭐 공개 안 된 거는 김건희 씨가 침 받는 영상 외에는 서울의 소리나 다른 유튜브 방송들이 다 공개해서 뭐 이게 저희가 공개하라는 건 저거겠죠. 오염됐을까? 우리가 그 영상을 조작해서 보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확인차에 고발 저기 제출을 하라는 거로 보고 저희는 제출할 겁니다. 우리가 제출 못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여기까지 또 다른 그 또 여쭤볼게. 그러면 그 내신다는 원본 영상은 뭐 지난번에 그 촬영에 쓰였던 몰래카메라 시계 뭐 그런 것들 이 기계 장비 전체를 이렇게 좀 제출하시는 건지 뭐 어떤 형태로 모르겠어요. 지금 뭐 검찰에서 우리가 영상 원본 그게 이제 그 시계에 달린 영상은 5분 단위로 끊겨요. 딱딱 5분 찍고 새로 저장되고 해서 딱딱 끊긴 영상 한 6개 정도가 30분 되잖아요. 그 제출하는데 또 검찰이 더 믿지 못하겠다면 뭐 시계에 이런 것까지도 한번 뭐 어떻게 보려고 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오늘 제출하는 영상으로도 검찰도 충분히 이게 원본 영상과 다름없다는 걸 그렇게 인정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카톡 제출하신다는 카톡 자료 있잖아요. 네. 그 최 목사님께서 김 여사에게 그 제3자 인사 청탁한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그거는 저희가 여기서 공개를 안 하고 차후에 검찰 수사를 지켜보든지 해서 공개를 할 예정이에요. 뭐 여기서 공개를 하면은 또 여러 가지 보도 가운데서 왜곡될 부분도 있고 그건 검찰한테 판단하라고 제출하는 거라 미 언론들이 보도해서 어떤 그 내용들을 가지고 뭐 그 보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건 순수히 검찰한테 판단을 맡기기 위해서 청탁 내용은 있지만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저희가 오늘 죄송하지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뭐 많은 기자들한테도 전화가 와서 그렇게 설명을 했고 차후에 머지않아서 저희가 공개하게 되면 모든 언론사들이 함께 공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청탁 카톡 내용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도 반응을 했던 건가요? 예, 그거는 뭐 반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서적이나 양주 같은 것들 아까도 말씀 주시긴 했는데 그 추가로 수수했다는 의혹이 있는 금품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수수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입증할 이런 물적 증거나 이런 것도 따로 있는지 그걸 또 제출하실 예정인 건지 이번 우리 서울의 소리에서 양주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보도하고 다른 유튜브들도 보도를 했고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를 해서 이 부분은 명확한 물증은 이제 영상이 그 당시는 가지고 들어가서 막 흔들리고 통화 내용 그 영부인실 직원과 취재영 목사가 통화하다가 대통령 경호실 직원을 직접 바꿔서 아 여기다 맡기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 그 후에 받았다 잘 받았다 하는 그 카톡 내용 이런 것들이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네. 대표님 그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 부분은 저희는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께 그 내용들을 알려줄 거고 청탁금지법은 아무튼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맞는 법이고 대통령 부인이 금지 그 처벌 조항이 있든 없든 그거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 해서 막 뇌물을 받아서 그런 행위를 해서 되겠냐. 우리가 하는 거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후에 역사의 심판도 받고
국민들의 심판도 받고 뭐 그냥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무슨 짓을 해도 되냐 이런 의미의 질문이라고 보고요. 그건 온당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최재형 목사가 실제로 좀 김 여사에게 청탁을 했다가 좀 잘 안 돼서 이런 좀 촬영이나 이런 것들을 좀 기획했다는 소문도 이제 최근에는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제가 명확히 한 가지. 최재형 목사가 이명수 기자를 만나달라 해서 만난 게 3월 10일 대통령 당선 이틀 후에인가 돼요. 그럼 만일 최재형 목사가 개인적으로 어떤 사심을 가지고 김건희 여사와 접근을 했다면 이명수 기자와 저기 김건희 씨는 아주 견원지가 있잖아요. 7시간 녹취록 등등도 해서 아주 사이가 매우 안 좋은 그런 기자고 최재형 목사가 만약에 이명수 기자와 공동 취재를 해보자 제안을 해서 시작을 든 건데 중간에 최재형 목사가 그걸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려 했다면 이명수 기자를 찾아올 이유가 없다. 나는 이렇게 서울의 소리 대표로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서울의 소리나 이명수 기자가 최재형 목사를 이렇게 낱낱이 비판하는 또 내용들을 보도를 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같이 하자하더니 뒤에 가서 혼자 어떤 사욕을 채우려고 했다. 이런 걸 유추해 볼 때 최재형 목사가 그렇게 어떤 개인적으로 뭘 얻으려고 한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좀 좋지 않은 일을 할 때 남한테 공개하고 그게 보도로 나갈 게 뻔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런 취재를 하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뭐 각자 생각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그 찌라시라고 받아보신 기자 있으세요? 명품 수수 보도가 난 이튿날인가 용산발 찌라시가 쫙 돌려졌는데 이걸 나도 최재형 목사한테 내가 구입을 해서 봤는데 이건 김건희 씨와 최재형 목사만 알 수 있는 내용의 찌라시가 돌아다니는 건 이건 김건희 씨 측에서 이걸 그 찌라시를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 찌라시가 어디 있어? 저기 정의당 찌라시 하나 줘봐요. 그래서 이 찌라시 내용 중에 이거는 최재형 목사는 전혀 관계없이 대통령 용산발 찌라시인데 이 중에서 청탁이 하나 완성된 게 있었다. 이 내용 중에 보면요. 김건희 씨가 추석 선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게 나왔는데 오늘 제출할 겁니다. 추석 선물 받았어요. 2022년도 추석 선물인데 일반 추석 선물과 다르게 시계가 들어있는 추석 선물 받았으니까 이건 뭐 사소한 작은 부분이지만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건 이 찌라시에 자백한 내용이라고 보고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찌라시들 다 구입 볼 수 있을 거예요. 나한테 보내달라 보내드릴게. 뭐 뭘 요구했다, 뭘 귀찮게 했다, 또 스토킹을 했다 했는데 그 내용에 스토킹이 들어가니까 누가 또 스토킹으로 고발도 했죠. 이런 것들이 연관성이 있다고 저희는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고 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최재형 목사가 이것까지는 얘기하겠습니다. VIP 초청 받았죠. VIP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 150명만 가는 VIP 초청 받았죠. 근데 최재형 목사가 뭐 재계의 건물도 아니고 무슨 외교관도 아니고 이것도 김건희 측에서 아마 최재형 목사가 초청해달라고 말 안 했으면 초청을 하지 않았을 거다. 그 사진들 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와 찍은 사진들도 오늘 수사에 도움이 된다면 수사하라고 주긴 주는데 기대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줄 건 주는데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오늘 제공한 이후에 정말 그 확실한 내용들은 추후에 수사가 제대로 진척 안 되면 보도를 통해서 또 특검을 할 수 있도록 각 야당들한테 제출해서
특검이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뭐 무슨 일을 할 때 꼭 뭐 이루어진다는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예, 최선을 다할 뿐이고, 예,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예, 뭐 하늘에서 결정된다고 저는 예, 그렇게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예,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기자 여러분들께 예,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 기자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최소한 후손의 심판은 들어야 된다. 아,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사 쓰면 예, 지금은 다 남지 않아요. 그러면 손주들도 볼 텐데 예, 이런 그걸 해야 되는데 김건희 씨와 윤석열 대통령은 예, 역사의 심판도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검찰 조사가 일어난 거고 그렇지, 인사가 일어난 거고 뭐 당장의 국민의 여론도 들어오지 않는 이런 후한무치한 파렴치한 범죄인이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여기 정대대 회장님 이리 오세요. 이분은 20년 동안 내용을 알고 있고 저희는 5년 2000년 1월 4일부터 윤석열 방송을 해서 5년째 200몇 회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 기자분들은 모를 거라고 보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6월달 2022년 6월 아 그거는 뭐 청탁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청탁 내용 한 건 6월달에 청탁 내용 한 건 이렇게 보시고 그때 6월달에 산엘 향수 산엘 화장품이 전달됐잖아요. 금요일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네? 아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청탁이 실현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아 그것도 아직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거는 차후에 저희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청탁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답변을 준비? 아 저를 주고받았죠 다. 혹시 김건희 여사가 긍정적으로 아 그거는 나중에 예,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그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 그 부분 검찰에 진술할 겁니다. 다. 그 지난주 최재형 목사 출석하시고 오늘 계속 출석하시는데 공교롭게도 이종석 부지사는 무엇을 중앙지검장 국회 우리 김건희 여사 공개인도 제게 이렇게 띄워주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에 관해서 이 공정성에 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우려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기 제가 지금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원래 여기다 고발하려고 했던 게 이번 인사 때문에 이번 중앙지검의 수사팀은 전혀 실릴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이걸 대검에 고발한 거고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실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사건을 수사 중에 인사를 한다는 예는 있었는지 과거에도 모르겠어요. 그 검사가 부당한 행위를 했을지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아무런 규책 사유도 없는데 인사를 한 거는 나는 김건희 씨 인사에 검찰 인사라고 보고 김건희 씨가 인사한 거로 보고 인사 이후에 이제 얼굴도 비치고 있잖아요. 여기 정대표 기자님 요즘 보도 유튜브 방송에 보도 드는 거 보면 김충식 씨라고 요즘 윤석열 장인이라고 행사하는 사람이 양검사가 해결 보다면 윤검사가 해결이라는 정대태 회장 사건에 메모도 이제 발견된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과거를 보면 현재를 판단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지 그러면 현재를 예측해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미래까지 현재를 판단하고 미래까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양재택 검사와 윤석열 검사를 양다리 걸치고 양재택 검사가 해결 못하면 윤석열 검사가 해결한다는 김충식 씨의 침필까지 뭐 어디 쓰레기통에서 저기 누가 입수해가지고 보도하는 상황인데 저희는 정의장님과 저는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을 절대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이번 그 우리 고발인 조사도 하긴 하지만 성실히 할 겁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공개할 거는 있는 그대로 성실히 하는데 과연 이 검사들이
소신껏 사건을 수사할지를 믿지 못해요. 그래서 안 될 거라고 보는 게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예. 예, 고맙습니다. 예, 항상 여러분들이 전화 주시면 성실히 검찰 수사보다 여러분들한테 성실히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아이 변호사님 한 말씀 안 해요? 네. 네. 우리 이번에 저기 유재일 변호사에서 유재일 변호사가 저 최재형 목사 피고발인 사건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저 김건희 1억 소송에 함께했던 우리 변호사님 한 말씀 하고 들어가세요. 사실 뭐 그 이 사건의 이제 주요 쟁점은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께서 이제 물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다툼이 없을 것 같고 결국 그 물품이 이제 대가 관계가 있다면 이제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을 거고요. 대가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부패방지법상 이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김영란법상 위반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인사청탁이 이제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그게 관련이 있다고 하면 이제 뇌물죄로 연관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마 그 점이 이 사건에선 중요할 걸로 보이고요. 검찰이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히 수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제 초심 이제 그 검찰로 들어가십니다. 예.